최근 영주에서 발생한 신종병해, 수박 과일 썩은 병을 두고 종자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농민과 종자 회사, 육묘장, 그리고 알선 농협방 관련자들 모두 입장이 달라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박 과일 썩은 병이 발생한 수박밭입니다. 껍질이 갈라져 터지고 심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농가가 영주시 평은면을 중심으로 60여 농가, 피해 면적은 2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피해 농민들은 특정 회사의 종자로 경남의 한 육묘장에서 공급된 것에서만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연작 피해라다 이래 올 수가 있는데 10년 전에 수박을 해서 이 밭이요. 그래 원래 처음 해가지고 이제 잘한다고 했지 저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런 병이 오니까 이게 아마 모종에서 왔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수박 모종 공급에 관계된 종묘 회사와 육묘장 그리고 알선 농약사는 국립종자원에 검사를 맡겨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기로 일단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장 검사 시료로 사용할 종자를 종묘 회사에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육묘장에 보관된 것으로 할 것인지 등 시작 단계부터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부 강론을 두고 서로 간의 입장차가 커 해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종자는 제 종자가 맞는데 예. 그 농민들이 종자를 사서 구입한 게 아니고 모종을 사서 구입한 거고요. 예. 한 짓도 빠짐없이 그런 현상이 왔을 때는 시야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국민과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종자 분쟁 양상으로 번진 이번 수박 피해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